아침에 숙소에서 일어나 채석강에 왔습니다. 부안에 있는 이 채석강은 우리나라의 명성지라도 유명한 곳입니다. 옆에 보이는 이 바위에 바위 엄청이 보십시오. 수많은 파도와 씻기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전리천미 되어서 아주 신비스럽게. 이 채석강은 중국의 당나라의 이태리시에도 이와 똑같은 채석강에 대한 관심으로 알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채석강에 있는 우왕군에는 아침 끝없이 옮겨오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해수욕장 아주 거리가 유명하고 여름이면 많은 해수욕객이 즐겨 찾아오는 곳입니다. 뒤에 보이는 저 우리가 궁궐이 콘도가 되겠습니다. 아침이지만 아직 하늘에는 갈매기가 날고 바다에는 파도가 출고 이 채석강입니다. 저도 이 채석강이 어떤 곳인지 뭐강 이름인지 그래야 알았습니다만 직접 와서 바위처럼 파도에 수많은 씻기면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개이고 있습니다. 이 채석강에 와서 아침에 이쪽에 와서 이 채석강에서 아침을 보내는 것이 심호흡을 하여 보니 아주 공기가 장까지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채석강에 닭의 머리까지 생겼다 하여 개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침 이쪽에 유명한 채석강을 찾아오신 많은 분들, 저도 같이 이대로 들고 여기가 역석 해수욕장에서 채석강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유명한 곳입니다. 채석강 위를 같이 걸어
장난 얘기들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에 짓고 있겠어. 이런 아름다운 결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마 수억만 년은 되지 않았나 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 체스감을 보내서 나도 역사 이 체스감처럼 수많은 세월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에